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인데,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을 그때 찍었었거든요. 운영자님들 봐주세요라면서 뭐, 그때 앞전에 찍었었던 것 같은데, 찍었어. 맞아. 찍어서 올렸었어요. 그죠?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, 솔직히. 이거 진짜, 이건 다 공감할 거다. 진짜 실수로, 나는 켈베로스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, 실수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만약에. 진짜, 스펙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, 스펙터랑, 베이모스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스펙터를 갈아버려. 그 실수한 사람들 있을 거야, 맞지? 그렇기 때문에 차 잠그는 기능도 하나 만들어야 돼, 맞지? 운영자님께 바라던 점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기능이 생겼어요, 진짜로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입니다. 오늘 패치해갖고 생겼는데 잠금 기능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잠금이 뭐지?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카트바디에 즐겨찾기가 있죠. 즐겨찾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에 내가 원하는 카트바디들이 즐겨찾기 된 것만 표시가 돼요. 그죠? 근데 그 위에 중요한 게 잠금이 생겼어. 이 잠금이 뭐냐, 여러분들 합성하실 때 흑기사 이런 거 막 모르고 갈 수가 있어, 분해를, 맞지? 근데 만약에 흑기사를 잠궈요, 그럼 잠금에 뜨죠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분해 들어가면 흑기사가 안 뜹니다. 없죠? 아까 이 페이지 있었는데 페이라랑 마그마 바스테드 페이지 있었거든요. 근데 안 떠요, 잠그면. 그죠? 다시 풀어볼게요. 이 잠금 기능이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, 네, 맞죠? 아까 여기 있었는데 지금 딱 뜨죠? 또 지금 또 뜨는데 잠그잖아 다시? 그럼 안 떠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파츠를 세팅해 놓은 차들을 함부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굿. 붓도 잠그고, 뭐, 만약에 돼지바도 잠그고, 이런 것도 잠궈. 이게 아마 합성에도 안 뜰 겁니다, 여러분들. 합성에도 동일하게 안 뜰 거예요. 왜냐면 내가 분명히 아르테미스가 윗페이지에 있었거든. 아르테미스도 안 뜨네. 자, 아르테미스 몇 페이지에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, 일단. 자, 아르테미스가 여기 뜨죠? 맞죠? 아르테미스 떴고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잠궈 볼게요. 아르테미스 잠궈요. 이젠 잠궜는데, 자, 뜨나요? 안 뜨죠?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떠요. 와, 이거를 제가 앞전에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카트 운영자님 봐주세요 해가지고 뭐 영상 찍었던 거 같거든요, 맞죠? 근데 이런 잠금 기능이 진짜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 카트라이더 운영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는 거예요. 좋습니다. 드디어 실천 이루어졌네요. 실천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차들은 잠금을 하셔가지고 즐겨찾기는 안 하더라도 잠금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진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연습카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. 이런 것도 즐겨찾기는 안 하더라도 잠금은 해놔야 돼. 이거 연습카트 프로 못 구하거든, 맞지? 연습카트 블레이드 이런 거. 연습카트 X는 뭐 어차피 갈 수 없으니까 놔두고. 잠금은 몇 개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. 아마 즐겨찾기랑 똑같이 한 30대 될 것 같아요. 50개까지라고? 아이씨 농담아. 그 뭐 스포하면 어쩌냐.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하나하나 클릭하고 있는데 네가 스포해버리면 임마 형이 할 게 없어지잖아. 허허. 채팅 그 없던 걸로 하자. 자, 뜨네요. 이렇게 50개가 넘으니까 50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뜹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소중한 차들은 이렇게 잠궈가지고 절대로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십시오. 뭐 저 같은 경우에 부십십십십 뭐 이온 이런 거 이런 게 있어. 근데 막 합성을 하다가 분명히 헷갈릴 수가 있어. 차 갈다가 분해하다가 실수로 분해하신 분도 있을 거야. 분명히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 막 아예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잖아. 막 일반 갈아야지 이러고 막 합성할 거 아니야, 맞지? 그러면 막 괜히 껴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, 맞지? 아무튼 간에 50대까지 잠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실수하실 일 없고, 이 잠금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실수해서 간다, 그건 본인 책임이다, 진짜로. 이거는 그래도 잠금 기능 생겼으니까 이거 꼭 활용하시고 고파츠 진짜 소중한 차들 함부로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팁이었고요. 이 기능이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유바.
Let me hear you say, oh!